거기가 요 집이 외가예요. 그래서 허균은 그 외갓집에 태어났고요. 이 초당에서 태어난 거는 난선. 우리 허영과 이 집안에는 난선은 공부를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한 여인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조선에서 태어난 것을 한탄하며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헌안설원입니다. 헌안설원은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나죠.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27세에 요절한 헌안설원은 시와 그림에 뛰어나고요. 특히 자신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허균과 헌안설원의 기념관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릉에 다녀간 지가 오래되었군요. 좋겠죠. 강릉의 재발견입니다. 기념관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헌안설원이 태어난 초당고택이 있고요. 울창한 소나무 숲 오솔길을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행진했어요. 헌안설원이 태어난 초당동 고택입니다. 비가 내리는 고택을 걸으며 저는 이런저런 상념에 잠겨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녀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아야 했던 여성의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 있을 테고 그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지근해집니다.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규정할 수는 없겠죠. 각자의 몫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삶 안에서 모두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봅니다. 후원이 정말 예쁘네요. 담장 밖으로 소나무가 보통 운치 있는 게 아니네요. 허균과 헌안설원 기념관 옆으로는 초당마을의 소나무 숲이 정말 우거지고 아름다워요.